원고 측은 팀장의 가혹행위로 인해 이영수 씨가 저렇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러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없기는 뭐가 없어. 판사님, 저희 애가 성격이 꼼꼼해서 수첩에 일기를 적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일 저지른 날 일기를 보니까 저 인간들이 저지른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재판장님, 어떠한 구타행위도 없었고 심한 욕설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바보 취급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그 정도 마음고생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피스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면서요? 목숨은 건졌지만 근육을 다쳐서 팔을 벗기됐어요. 게다가 중증울증 상태예요. 모든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있어요. 왠지 죄책감이 드네요. 원고 이영수 씨의 직속 상관인 팀장 되시죠? 그렇습니다. 부서 회식에 빠졌다고 원고를 질책하신 적 있으십니까? 질책은요? 요즘 누가 회식 빠진다고 질책하겠습니까? 이가 조직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도 안 된 놈 아니야? 죄송합니다 팀장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진단서 제출하고 얘기해. 부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야. 어디서 개인 행동하려고 잔꾀를 부려? 아, 그거야 그냥 가볍게 핀잔 정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 생활은 단합이 생명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단합이 생명이라. 그렇군요. 그래서 와이셔츠 색깔도 통일돼야 하는 거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넌 눈이 없는 거냐? 눈치가 없는 거냐? 어? 한번 둘러봐봐. 다들 어떻게 입고 출근하는지. 어휴, 무서워라. 이 눈빛 봐라. 다들 봤어? 어? 역시 고양이 구찌그라더니 무섭네. 어휴, 무서워. 저희가 원래 판사님처럼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 법대에진 않겠지만 고시는 계속 떨어졌더군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 대신 1등 회사에 척 하니 붙어서. 우리 애가 원래 머리는 있는 애잖아요. 우리 귀한 자식. 그 귀한 아들이 걱정되셔서 회사에 전화를 자주 하신 거고요. 네? 이영수 씨 어머님? 팀장님, 아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 저희 애가 몸이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일같이 야근을 시키시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영수 엄마예요. 이거 요 앞에서 산 건데 나눠둘 주시고 우리 영수 잘 좀 봐주세요. 엄마! 아무쪼록 잘 좀 봐주세요. 네? 잘 좀 봐주세요. 사건 한 달 전에 이영수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신 적 있죠? 네.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정행위입니다. 이영수 씨가 외도를 했나요? 틀림없습니다. 증거는요? 저 몰래 조그만 오피스텔을 월세 내고 빌렸더라고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어쩐지 야근한다면 늦게 오는 날이 늘어나더라니. 부근이 그 방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뻔한 거 아닌가요? 그게 뭔가요? 부근은 거기서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습작시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공범입니다. 이영수 씨는 그저 자기가 태어난 대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남들과 같은 모습을 강요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영수 씨 본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수 씨는 주변 분들이 원하는 대로 순종했을 뿐 한 번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지고 계십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조정은 신속하고 조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적합한 것 같지 않군요. 천천히 공개적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가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판사님. 참고로 공무원은 직무상 발견한 범죄를 고발할 의무도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밝혀지면 재판부가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요즘은 애밀로 우리 방에 안 나타나냐? 내가 니네 방에 왜 가야 되는데? 역시 밖에서 먹으니까 든든하네요. 이상하게 군내 식당에서 먹으면 4시만 되면 배가 또 고프다니까요? 젊어서 그래, 젊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해물 누룽지 파스타. 박 판사님. 네? 혹시 오늘 그때 그...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조사관님. 네, 아,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네. 저 좀 잠시 내려갔다 올게요. 예. 울었어요? 온 것 같아서. 임판사님한테는 자꾸 들키네요. 울었어요. 부러워서요. 누가요? 양육관 사건 원고의 딸들도 부럽고 윤실무관님 아들도 부럽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가정들인데요? 최소한 그 아이들은 자기를 죽도록 사랑해주는 엄마나 아빠가 곁에 있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계시죠.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곁에 있는 엄마를 하루하루 잃어간다는 게. 어머님 병세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엄마의 기억 속에서 하루하루 잊혀져 갔다는 거예요. 저 먼저 좀 가볼게요. 같이 가요. 네? 뭐라도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같이 가요. 아니에요. 도울 일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혼자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같이 감당하면 안 됩니까? 우린 합의부잖아요. 난 우배석이고 좌배석한테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감당해야죠. 일에 지장 없도록. 저는 따님과 함께 일하는 임바른이라고 합니다. 따님은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직 초임이지만 좋은 판사예요. 앞으로도 더 훌륭한 판사가 될 거고요. 유아디의 프롬 마이 아이라는 곡이에요. 영어권에선 눈동자의 동공을 사과라고 부른대요. 사과처럼 동그라니까. 누군가를 쳐다보면 그 사람이 내 눈동자에 비치잖아요. 내가 가장 많이 쳐다보는 사람은 늘 내 눈 속에 있는 거죠. 내 눈 속의 사과처럼. 구속하라! 구속하라! 주심판사 임바른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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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판사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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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판사 임바른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임판사님 보셨어요? 네. 그 법원 문 앞에 얼굴 한번 나부터 봐야 경력사 임판사라던데. 그 영광이네요. 이렇게 일찍.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성명 준비 명령을 했거든요. 성명 준비 명령이요? 그 소장이 장편 소설인데 말이 되는 주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서 내달라고 그 준비 명령을 했죠. 그럼 그분을 도와드린 건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뭐 이런 겁니다. 그 시민군 단장님께서는 그 본인이 독학으로 대단한 법률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엄마! 엄마! 왜 더 아픈데 어디 아파? 선생님! 아, 응급 환자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접수부터 하세요. 예! 네. 엄마! 좀만 참아, 좀. 잠깐만. 여보세요? 나야, 바른이. 임바른. 웬일이냐? 생전 연락도 없더니. 성창이도 안 나오고. 미안하다. 내가 좀 무심했지. 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좀 급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인데? 지금 너희 병원 응급실이야. 근데 어머니가 좀 안 좋으셔. 정말 미안한데 네가 얘기 좀 해줄 수 없겠냐? 생전 아프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는 우리 엄마. 지금 죽는다고 난리셔.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나면 어떡하냐? 부탁한다. 그래. 전화해볼게. 고맙다고.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요로결석입니다. 예? 굉장히 아프긴 하지만 생명에 지장 있는 병은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돌이 비교적 작아요. 진통제 놔드렸으니까 물 계속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나올 겁니다. 예. 아까 그 휠체어 탄 노인분 뇌혈관이 터져서 오신 거였습니다. 환절기라 응급 상황에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전 지금 3일째 2시간씩도 못 자고 있고요. 판사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옳지 못한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간부장님이 왜요? 무슨 일입니까? 이거 범죄예요. 범죄? 아세아 화장품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여기저기 슬쩍 청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간부장님이요? 설마... 이거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 판사, 일단 좀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합시다. 이건 지난번 성공충 부장의 건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박 판사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간부장님은 다들 좋아하는 신망이 높은 분인데 지금 그런 걱정할 때예요? 법원 안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일단 참아봐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내가 대신할게요. 제가 청탁을 받았는데 왜 임판사님이 대신하십니까? 박판사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이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서요. 너무 성급하게 저지르지 말고 잠깐만 더 생각해봅시다.